회부학 시스템은 기절한 사람 없었어요? 그렇게 친구를 한 명 없었어요. 오늘 이제 했어요. 그렇게 직원을 한 명. 아니에요! 안녕하세요, 장세호입니다. 안녕하세요, 김진우입니다. 안녕하세요, 이수익입니다. 안녕하세요, 이인재입니다. 네, 제가 처음으로 수술했던 분인데요. 제 친구의 친구였습니다. 잘 됐어요? 이렇게 친구를 한 명 뵀습니다. 제가 의사로서 처음 봤던 환자분이 의사셨어요. 제가 응급실에 있을 때였는데 여러 가지 문진을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. 죄송한데 저 의사고 저 진단명 뭐 같아요? 뭐부터 주세요? 기억이 잘 안 나요. 그니까요. 나도 기억이 안 나. 그 친구를 잃었던 그게 저 진짜 첫 집도는 그 왜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면 교수님이 붙어서 수술을 이렇게 해주잖아요. 이제 라이포마라고 있어요. 아, 그 지방종인데 등에 이렇게 지방종 있으셨던 분인데 그거 집도했던 거 기억나고 계속 지방 이렇게 뽑아서 기념사진. 정말 제가 주치 그 우리 교수님 없이 수술한 건 쌍꺼풀 수술인데 그 성형외과에서 일하던 직원을 이제 했어요. 그렇게 직원을 한 명. 아니에요. 기억나세요? 오히려 그 회부학 첫 실습 그거는 기억나죠. 맞아, 나머지는 거의 강렬했던 기억이죠. 회부학 실습은 기절한 사람 없었어요? 우는 애 있더라고요. 여자애 중에 남자애가 없더라고. 보통 바카스 이런 거 아닐까요? 바카스 비에로가 이거 아닌가? 아마 빵이나 이랬던 거 같아요. 롤케이크 뭐 그런 거였던 거 같고 기억 남는 건 그거 그림. 저 그려준 그림이 저는 그 군대 이제 공중보건이 갔는데 훈련소 갔다가 나오면 기침을 엄청 많이 해요. 제가 이제 진료를 하면서 계속 기침을 하니까 할머니 분이 이제 수세미를 많이 모아 그걸 다려가지고 통에 이만큼씩 담으셔가지고 마시시라고. 수세미 통 아니에요? 네, 이렇게 아니 수세미 이렇게 오이처럼 달리는 거 있어요. 약간 향기 고약한 약간 네. 좀 나오는 수세미가 설거지하는 그 수세미인데. 학생 때였는데 학생 의사는 가운도 하얗고 네, 뭐 씻고 나오면 얼굴 막 샴푸향도 뿜뿜 나고. 왜냐면 인턴 레전드 분들은 바빠서 씻을 시간도 없고 막 머리 떡져 있고 가운은 맨날 더러 맨날 입으니까 더럽고 이러는데 그때 제 업무가 이제 술 취해서 싸워서 오신 여성분이 여기가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피가 이렇게 돼 있었던 분을 드레싱하는 거예요. 근데 얼굴 가깝잖아요. 이렇게 깝잖아요. 근데 여자분이 술 취해서 그러다가 막 닦거든요. 저를 이렇게 계속 보시는 거예요. 혹시 내일 저랑 영화 보러 가실래요? 이러시는 거예요. 근데 이렇게 여기서부터 피가 이렇게 저랑 영화 보러 가시는데 피가 이렇게 흐르다가 말을 하면 피가 이렇게 튀거든요. 그래서 제 얼굴에 피를 튀기시면서 이제 돈을 따려고 하셨던 분이. 어제 엄청 많이 했는데요. 어제 4시간. 우와. 난 요가했어. 아, 저 어제 넷플릭스 뭐 응답하라 1988 보다가 근데 얼마 전에 갑자기 목욕하다가 혼자 이렇게 끝인 노래실에 야생화야 라이브를 보는데 되게 좀 감동적이더라고요. 아, 울컥한 느낌이더라고요. 굉장히 오랜만에 느낀 울진 않았고 그 정도까지는 봤습니다. 뭔가 터미네이터 같아. 그것도 알죠? 다 먹고 이렇게 하다가 눈부터 존 레전드의 All of You, All of Me인가요? All of Me인가요? 지금 그건데 거기 가사가 되게 인상적이에요. 너의 불완전함까지도 완벽하다 이런 가사였는데 띵 울리는? 지금 만나는 사람이 없지만 언젠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사람을 만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뿜뿜 드는 그런 노래였어요. 맞아요. 결혼하면 다 인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죠? 이게 우리 셋은 고칠 수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고칠 수 없어요. 사람은 절대 고쳐지지 않는 그냥 그 사람을 고쳐서 써야지가 아니라 그대로 사랑해주는 저는 로이킴의 봄봄봄 좋아하는데요. 봄봄봄 봄이 왔네요. 죄송합니다.